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 11장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시원한 함이니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들려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름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은혜로 부른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남겨놓으셨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쉬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면 어떠하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은 율법의 의지요. 그들의 율법을 자기 민족들이 받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를 이루지 못해. 그 이룰 수 있는 사람만 은혜로 택함 받은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사실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우둔해졌다. 결국은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정신없이 또 율법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만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그들을 다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8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결국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의 의가 그들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었는데 그 값진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그 값진 율법을 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볼 수 있는 눈도 다 닫아버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다 닫아버리고 그 율법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결국은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깨달아지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면 그것이 깨달아진 만큼 내가 변화의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면 깨닫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깨닫기만 하면은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를 가져오면 그 깨달음은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지만 그러나 깨달음만 있고 내가 변화나 움직임의 과정이 없으면 그냥 깨달음만 쌓여가는 겁니다. 깨달음만 쌓여가는. 그리고 그 깨달음만 쌓여간다는 것은 이런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는 면역이 돼서 둔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깨닫고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돼야 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율법만 바라보는데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만.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깨달아도 그게 내 삶과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갖고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믿음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큰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았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것을 원치 않았고 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분자의 모습처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사모해야 될 그들이 그렇지 못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영광을 갖고 내가 허리를 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런 필요하죠. 자, 그런 모습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의 그런 결과는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들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피토 여러분 넘어지다 이거는 잃어버리는 거야 멸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던데 넘어졌는데 그게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넘어지다는 것은 멸망하고 잃어버린 건데 그 잃어버린 자, 가졌다가 빼앗긴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바울이 지금 바라보기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치익이 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 넘어지다는 이 단어를 써서 또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들의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떨어졌다라고 말하지 완전히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을 만큼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먼저 가야 될 사람이 나중 되었고 먼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거 우리 거였는데 하고는 희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먼저 했습니다. 그럼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먼저 된 모습이 덕을 끼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먼저 된 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뒤에 가서 나중에 저거 내가 이미 알던 거 아니야? 저거 내가 먼저 경험했는데 그런데 나는 뒤에 있고 초보자가 먼저 앞서서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던 또 먼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죠. 우리가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습니까? 깨달은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느껴야 됩니다. 또 깨달은 내가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서의 앞장선 모습이 있어야 되죠. 앞장선 자의 모습. 장자의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시고 그에 따른 축복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는 거죠. 질투 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좀 앞선 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좀 빼앗기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앞선 자는 앞선 자의 모습으로 쭉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풍성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신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정할 자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받을 만한 내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돼.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피랍토마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죄, 그들의 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부를 때 얼마나 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끊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충만함을 느꼈느냐. 그러나 바울의 이런 간절한 소망도 있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모습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도 끊어지지 않고 때로 그 축복을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길 위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서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저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열매의 축복을 내가 받고 그냥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